밥 넣어가지고 먹으면 국물도 먹으면 어때? 괜찮아, 그지? 어? 아니, 국물을, 어? 넣어도 되잖아. 인삼 많은데, 인삼하고 황게하고 넣어가지고, 콕콕 삶아가지고 먹으면, 보양식으로 좋은데. 애기가 먹어야 돼서 넣어야 될지, 어쩔지 몰라가지고. 처음으로 집에서 지금 유튜브 찍는다고. 근데 이 화면이 안 돌아가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눕혀지네. 밖에 안 돼. 어디 갈 거야, 선우? 인사까지한테 이제 배워놓은 건데 밥 삶는데 무를 너무 시원하다고 해서 밥 삶을 때 무를 넣는다고? 이제 잘라서 그냥 시원하대. 그래서 엄마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무도 넣어요. 무도 넣고 감자도 넣고 양파도 넣고
양파도 하나 넣고요. 양파도 썰어서 잘라서 양파도 하나 넣고. 양파 넣지마. 어, 양파 썩은 냄새 확 와. 아니, 양파는 썩은 걸 여기 때 꺼내와서 그래. 아니, 냄새 심해. 버리려고. 버려, 냄새나. 안 돼, 안 돼. 그건 안 써. 어, 안 돼. 그리고 다른 거 새 거만 쓰지. 새 거, 새 거. 양파에서. 흘러. 그게 아니라 양파가 산에서 지금 버리려고 가지고 왔어. 저 밖에서. 엄마, 옛날에 내가 한 100번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만두국 끓인다고. 뭐 한다고? 할머니가 만두국 끓인다고 당구젤 넣은 거 기억나? 당구젤 넣었다고? 그럼. 왜? 나온 신고 할머니가 왔나? 만두 이제 만두 우리가 해준다고? 뭐 빚기 힘드니까 설날에 만두로 사서 이제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기 안에 당구젤 넣어버렸어. 먹다가 자꾸 뭐가 씹혀갖고 내가 할머니한테 뭐 궁금하시냐고 물어봤지. 아,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꽁만도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보니까 씨 방구질 하는 건가? 할머니가 그게 양념인 줄 알고 넣으셨나? 어,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되니 내 참네. 아유, 그 원리는 뭐 있는 거야? 어? 이쪽도 이거 옷이 거 다르다. 쟤 굴렸어요. 봐봐. 자요? 5초 만에 자? 만큼 효과가 크다니까. 감자를 넣어서 아예 밥을 해서 말아 먹게. 찰밥을 해서 그냥 말아 먹어야지. 찬물에 먹는 거 아니잖아. 어? 찬물에 하는 거. 어, 찬물에. 그리고 이제 어디 나가 어디 여행 같은데 우리 직원은 이제 저기 울릉도 갔었어. 그래가지고. 저걸 사가지고 간 거야. 여러 시간이니까 이거 너무 비싸니까 막 못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치면 하나 먹고 나가고. 근데 진짜 잘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럼 우리 또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니까 저거를 얘기를 했더니 다 네다섯 명 샀어. 근데 정말 그 남자 직원도 너무 훨씬 덜 피곤하다고. 먹기가 좀 나쁘긴 해도 그냥 나도 그걸 요새는 이번 집에 가서 놀러 다니고 가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아침에 피곤하네. 차에서 편집하고 좋은 거야. 먹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거 저거 뭐야? 박람회 정원에는 정원 박람회를 피곤하지 않게 돌아다녔다. 이거 저거 텀블러에다가 넣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먹어도 돼. 근데 먹기가 좀 그러니까 얼른 그냥 물 조금 해서 마시고 물 먹고 맛이 없어. 냄새는 좋은데 맛이 없어. 단단한 거 난 냄새는 못 맡아서 먹고 잘 먹어. 냄새 되게 좋은데 냄새가 멀티 비타민인데 에너지라고 그게 이게 운동 선수들이 먹으니까는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운동하고 와서 이걸 먹는 거야. 운동 선수들은 나갔다.
차가 들어오거나 그럼 피곤하니까 미리 좀 맛있는데 내가 맛없다고 사람들이 그러긴 하거든. 나는 먹고 나 냄새를 잘 못 맡아서 먹기는 좀 먹는 거. 그 인터넷으로 사니까 한 3만 원 싸더라고. 그래서 또 요즘에는 처음에는 엄청 많이 시작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지금 단 오늘만 안 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었다. 한 시간 정도 끓었나? 잘 끓을 거 있네.
인상. 빠진 거 자꾸 넣다 보니까 이제 와서 네. 네. 먹어줄까? 빨리 시켜 여기다 놓을게.
손에 이거 봐. 어, 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돼. 오, 이렇게. 그 가운데로 가야지. 접시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나 우리 선우가
질릴 때까지. 그 질릴 때까지 계속 안 질릴 걸? 누가 왔나? 문을 열었대.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알고 있었어. 나 나오고 있어? 저 보여? 백숙 먹자 했잖아. 맛있어. 다리 고어 들어갔어. 손으로 안 잡고 먼저 먹였으면 되는데. 어떤 거지? 그거 먹어봐 한번. 그래, 그거 고기 먹어봐. 고기 먹어봐. 안 뜨거워. 감자 먹어봐. 먹으라고. 감자 줄까 이거? 감자? 감자? 손으로 감자 줄까요? 네, 그래. 네. 네, 그래. 감자 줄게요. 네. 줄게요. 맛있어요 이거. 기다려요. 우와, 노란색이다. 짜자잔. 노란색이다, 선녀. 응? 불어서. 엄마가 후 불어줄게. 후 불어야 돼. 선녀, 할머니가 엄청 맛있게 해줬네. 감자 좀 먹어봐. 아, 어이구 맛있어. 아, 뜨거운 거 같다. 뜨거운 거? 조금만 뜨거워도 선우. 여기 놔둬, 놔둬. 여기 냅둘 테니까 선우가 죽어 먹어. 알았지? 이렇게 후 해서 먹어 선우가. 먹지 마 그럼 선우. 먹지 말고 저가 나 놀아. 이따가 니 먹고 먹여. 밥 줘요 밥. 많이 먹고 밥. 밥? 밥으로 줘 밥. 안 뜨거워. 안 뜨거워. 혓바닥 대보는 거야. 안 뜨거워. 맛있어. 혓바닥을 이렇게 내고. 안 뜨거워. 이따가 먹자. 손을 들면 안 되지. 왜? 왜 손을 왜? 손을 저렇게 마음에 안 들면 손을 들지 않아? 선우, 선우, 왜 그래? 졸리네. 눈을 못 뜨네, 눈을 못 떼. 뭘 졸려? 이거 할머니가 선우 지금 찍고 있는데 선우가 된장 어디 있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냉장고. 냉장고? 냉장찌개
여기 앉아볼까? 할머니, 할머니는 이거 먹을까? 응. 이거 먹을까, 할머니? 응. 손은 안 먹을 거야?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소리치지 마, 소리치지 마. 찾아줘야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지지. 빡빡 나오고 있는데. 빡빡 안녕. 우리 애한테 왜 짜증내냐고. 고모, 고모 어디 갔어? 고모 얘 와나? 해봐. 고모야, 고모 어디 갔나? 혜린 고모 어디 갔나? 우리 선우 안 봐주고. 응? 혜린 고모. 아~ 고모야 어디 갔나? 여기 봐봐. 아우 선우가 이렇게 진짜 고기 나가지고. 왜 도로 지지가 보던데? 지지가. 벌레도 있고 벌레 응 벌레가 있지 벌레 응 야 오 고모가 차가 있어 그 가게 앞에 있는데 내일 모두 월요일날이 월요일이야 화요일날이 월요일인가 선우가 할머니 선우 할머니 밥 이래 할머니 밥 이렇게 먹어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떴대? 김치는 센 거야. 자기는 그런 거 같나요? 밥이 찰밥이네? 찰밥 어떻게 했어? 찰밥은 뭐야? 여기 찰밥이 돼? 아, 그래? 밥을 찹쌀을 하면 찰밥이 되지. 그러니까. 아, 그래?
자고 있을 때하고 정말 잘하는 줄 알아? 우리 집에서 모범생이야. 쓰다가도 엄마 아빠가 쓰면 크게 안 쓴다. 딱히 엄마 아빠 와야 됐어. 그래서 모범생이래? 밥 먹었는데? 더 줄까? 밥을 다 먹었어요? 밥만 말면 돼요. 내가 조금밖에 안 받아서 더 줬어. 너무 많아서 이만큼. 야?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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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벌어야지. 켜세요. 그래요. 켜세요. 자. 신선 밥 잘만 먹으면서 먹어. 아, 또 내면 할까? 옛날에 아빠가 나 군대 휴가 나왔을 땐가 시암탉 한번 접어준 적 있는데 그거 먹고 저녁에 잠이 못 잤어. 시암탉 먹고? 열이 내가 원래 그런 거 먹으면 자기 인삼 먹고 그랬다며 그때는. 어, 인삼이었나 봐. 그럼 여기 먹고 몇 번을 돌았네. 돌았다고? 그러니까 왜 보면 열이 많잖아. 아빠도 그래서 인삼을 안 먹잖아. 근데 요즘에 내가 그냥 넣어서 해주지. 왜냐면 건강 조금 보신이 되라고. 돼야지. 그래도 많이 먹는 거 아니면 괜찮아?